안녕하십니까. 신소대공인 중개사의 최행근 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귀한 물건들을 만나보시고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꽁밭이 푸른 바다가 되면서 세상이 변한다는 고사성어인 상점벽해가 되는 곳, 서대구 KTX의 역사 인근입니다. 3월 31일 서대구 역 개통. 서대구 역사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23일부터 승차권 예약 발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 왕복 38회 정차를 하죠. 개통 카운트다운 9일입니다. 서울을 빼고 고속열차가 도시 안에 두 개 역에 정차하는 것은 대구가 유일하며 전국에서 IC와 가장 가까운 역은 단연 서대구역입니다. 대구의 산업단지의 거의 전부가 서남부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물류 편의가 용이하여 서대구역이 그 중추 역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 27년 예정인 대구 산업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까지 개통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대구 역사 더욱 흥하길 신서대구 공인중개사가 응원합니다. 매물 접수받습니다. 간단히 문자 전화주시면 직접 영상 촬영 후 적극적인 광고로 빠른 거래 약속드립니다.